자, 오늘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보셨을 텐데, 최근에 잘 올라오던 종목들이 오늘은 좀 낙폭 크게 떨어지는 경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과장님, 오늘 첫 번째로 뭐부터 볼까요? 네, 우선 오늘 첫 번째로는 세아제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세아제강이요? 하겠습니다. 네. 예,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신고가를 지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지금 꾸준하게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조정 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달 말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갔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분기에 영업이익이 68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9%나 이익이 급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러한 호실적의 바탕에는 최근에 에너지용 강관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세아지강 같은 이런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에너지용 강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이러한 강관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보다도 지금 3분기에 더욱더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뭐 1,400원을 좀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화 약세 국면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외부 요인은 상당히 지금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미국에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 이런 에너지용 강관 수요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히려 최근에 이런 주가 조정기를 좋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좋게 지난달까지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이번 달 들어서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도 요 정도에서는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가격 전략을 그럼 좀 제시해 주실까요? 우선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한3%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지금 네, 보합성까지 보합성까지 왔습니다.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7만 5천 원 정도 구간인데요. 지금 가격에서 한 17만 원 정도 사이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1만 원 선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7월, 8월 두달 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자연스러운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17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22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현재 60일 이평선과 지금 120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지난번 8월 한 중순 정도 저점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한 16만 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세아제강인데요. 오늘도 뭐 거의 낙폭을 거의 만회하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하거나 지금 매수해볼 찬스다라는 의견으로 세아제강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도 오늘 한2%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는데, 한온 시스템은 주가가 안 갑니다.
네, 한올 시스템 뭐 특별하게 뭐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뭐 주가 흐름을 뭐 보시면 최근에 뭐 물론 이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좀 모습을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만 장기간 그동안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장기간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지난 2020년 이제 연말에 주가가 2만 원대 고점을 찍은 이후에 네. 지금 주가가 이제 만 원대니까 거의 뭐 최근 한 2년여 동안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절반 가까이 지금 하락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은 마무리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 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좀 시각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2만 원대에서 이제 만 원대까지 이미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제 3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좋은 또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주가가 서서히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약 한 1000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 실적이 이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주요 고객사들의 생산량이 지금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뭐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반도체 이제 쇼티지로 인한 생산 차질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한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이유가 이제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영업 이익률이 좀 감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 요인이 컸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여기에 또 지금 원화 약세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세아제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러한 좀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3분기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특히나 또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가기 전 좀 과도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좀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금 생산량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차 확산에 따른 좀 구조적인 그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성장할 수 있는 한올 네.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년여 동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하락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좀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올 시스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우선 지금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 주가가 지금 만 원대를 좀 하회하다가 최근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조정을 좀 좋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가격대 10,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13,000원, 손절 라인으로는 만 원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올 시스템도 역시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 오히려 오늘의 조정을 약간 매수의 찬스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음식료 업종에서 SPC 삼립입니다. SPC 삼립은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SPC 삼립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초부터 초에 이제 고점 이제 거의 한 9만 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특별한 최근에 주가 조정에 대한 특별한 좀 악재 요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23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적을 했고요.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지금 포켓몬빵 열풍이 불면서 실적에 상당히 좀 크게 기여를 했고요. 여기에 지금 리오프닝에 따른 외식 수요 호조와 함께 사업 구조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적 호조세는 이제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라든지 또 식자재 유통 사업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지난 7월 초에 신제품 5종, 빵과 그 냉동 피자 5종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지금 최근 한 달 정도 동안 좀 쉬어가는 그런 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최근에 주가가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지금 오늘 같은 좀 조정 국면에서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PC 삼립도 오히려 매수 찬스다라는 의견이신데 가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지금 한 8만 원 선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한 8만 원 선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8만 9천 원 선까지 지난달 초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한 8만 원 정도 선까지 주가가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 지금 60일 이평선이 위치한 한 8만 원대 가격대에서 지금 최근에 약 한 2주 정도 동안 주가가 좀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바닥 다지기에 좀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8만 원 선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로는 10만 원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짧게 한 7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은 세아제강, 한온시스템, SPC 삼립이었는데요. 오히려 오늘의 조정이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잘 추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는 정용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